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역자, 이제, 시장 전체 주의가 집회하는 오늘날 사회적 정의를 되살린다는 것에 의미. 로마제 이번 거대한 반전에서 시장 전체 주의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상품화하는 법률적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 결정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실 이 시장들이야말로 경제체계에서 가장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토지, 노동, 화폐는 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이 가정은 이세 가지에 관한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상품이 될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생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인간은 자연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유력한 반론이 자연은 인간이 잘 가꿀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현실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증표일 뿐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상쇄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131페이지 허구이다. 중세만 하더라도 길드, 노동과 봉건제, 토지에 의하여 노동과 토지는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였다. 폴 칼라니는 노동과 토지의 화폐 상품화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분석한다. 폴라니의 말대로 이는 허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허구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법률적 허구일 수밖에 없다. 누군가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의 전 거래 질서를 깨뜨린다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허구를 제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법 외에는 없다. 노동법과 환경법과 금융규제법은 그렇게 노동과 토지의 화폐를 상품으로 의지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그러므로 법률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허구를 현실로 착각하는 경제적 유토피아가 사회적 실체로 억압할 때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상품이 될수 없는 것을 상품으로 의지하는 법률적 기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법률적 기반 자체를 또한 상품화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상품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의 모든 자원을 시장이 자기 생성 목적에 복무시키고자 동원한다. 시장 전체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20세기에 출현했던 전체주의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법칙을 모든 인간 활동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역사 법칙을, 나치즘은 생물 법칙을, 시장 전체주의는 경제 법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역사 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계급만이 살아남는다는 것과 생물 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인종만이 살아남는 건다는 것과 시장이라는 경제 법칙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상품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각각의 예정된 수준이다. 시장 전체주의에서 목적과 수단은 전도된다. 인간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은 수단에서 목적으로 격상된다. 이는 필라델피아 선언이 천명했던 원칙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의 용어들은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경제는 132페이지
사회적 전면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면 마라케시 협정에서 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목적과 수단의 전도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신조어에서도 여신이 드러난다.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베커의 인적자본이라는 신조어는 스탈린의 인적자본이나 히틀러의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다른 사물과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직업을 단순히 일자리로 격화한다. 일자리라는 말에는 노동자가 일하고 임금을 받기만 하면 그 일의 내용이나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직업을 일자리로 환원하면 자연이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으로 환원되는데 여기서 자원이란 그 종류와 가치가 원자재나 기계 부품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일자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조합은 원래 때에 따라 이리저리 다르고 가정용 석탄더미나 장작더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본 또는 자원으로 사물화된 인간은 시장의 목적에 복무하는 목적으로 전락한다. 고용 가능성이라는 신조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인간을 시장의 주요 기능 속에 말아넣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 단어는 2010년 11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업안정법 정부 개정안을 법률안 즉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고용서비스란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정법상으로 용어는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사실상 동료의 신조어들로 가득 차 있으며 현행 직업안정법의 목적을 규정한 1조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통호함과 개정하는 목적을 규정한 제1조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 이바지함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목적과 수단이 어떤 식으로 급격하게 전도되는지 알 수 있다. 한편 말하는 것이 있으려면 말랑말랑해야 한다. 즉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연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다. 133페이지. 물론 말랑말랑이라는 단어를 안 좋은 의미로 쓰는 사람도 있죠. 뭐 김상종과 문과하는 사람은 뭐 나를 말랑말랑하게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을 협박하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요. 경제가 목적으로 설정되는 순간 법조차도 경제에 복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에 만난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살펴본 그대로이다. 신자유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을 상품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획이 들어간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국가들의 법 제도를 기업 활동에 얼마나 유리한 게 기준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16위를 했습니다. 법률의 심의에 관한 민주주의적 논쟁의 계량화를 통해 평가가 대체되는 것이다. 제한적 민주주의, 기업은 카탈로그를 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법제도를 찾아 전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다. 이른바 로쇼핑이다. 이는 국제규범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 법제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규범다운주의의 한 표현이다. 로쇼핑에서 사법부의 판결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그런 것처럼 기업의 영업지, 임금이 높은 나라의 단체 협약이 아니라 주소지, 임금이 낮은 나라의 단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파업의 적법성을 부정하게 되면 기업의 롭쇼핑은 그만큼 더 소홀해질 것이다. 계량화를 통한 경쟁의 총체화는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기업, 국가 대 국가, 연구,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철칙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